자석을 이용한 금제품과 금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분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카메라 앞에는 백금과 10K, 14K, 18K 화이트 골드 귀금속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금과 은은 자석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석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네, 반응을 하지 않네요.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달라붙네요. 네. 네,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금이 아닌 걸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금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만들어진 제품 중에 니켈로 도금을 한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금이나 은이 아닌 액세서리, 패션 주얼리에는 니켈 도금을 한다고 합니다. 이 니켈은 알러지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착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귀금속에는 파인 주얼리에는 니켈 도금이 아닌 더 비싼 로듐 도금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만들어진 화이트 골드는 자석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JC 직거래소였습니다.